안녕하세요. 유선화 코리아입니다. 디스트리뷰터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기회와 유선화 제품을 공유해보세요. 디스트리뷰터 개인 웹사이트는 유선화의 제품과 브랜드를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공유할 수 있는 회원 전용 웹사이트입니다. 그럼 디스트리뷰터 개인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볼까요? 첫째, 본인만의 유선화 웹사이트와 도메인을 만들고 고객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SNS나 카톡으로 웹사이트 주소를 공유하여 잠재 고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디스트리뷰터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PC 구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터에게 실적 점수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디스트리뷰터 개인 웹사이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프로필 사진 추가, 도메인 이름 설정, 비즈니스 이름 설정, 연락처 추가, 개인 스토리 또는 인사말 추가, 추천 제품 목록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유선화 허브에 먼저 로그인하신 후 왼쪽 상단 메뉴에서 나의 비즈니스, 도구 메뉴 아래에 있는 퍼스널 웹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보이시는 것과 같은 설정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정보, 연락처 정보, 가장 좋아하는 제품 표시, 나의 스토리 공유하기, 나의 소셜미디어 계정 공유하기, 비즈니스 공유하기, 그리고 구글 태그 관리하기까지의 메뉴들이 보이실 텐데요.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정보에서는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하고 비즈니스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항목에는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상호명을 입력하셔도 되고 대표자의 성함을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메인은 쉬운 말로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본인만의 웹사이트 주소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입력된 테스트101 부분이 고유 주소가 되고 그 뒤로 유선화.com은 자동으로 붙게 되겠습니다. 고객들이 외우기 쉽게 간단한 걸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유의해 주셔야 할 점은 이미 다른 회원님께서 선점하신 도메인 주소는 사용할 수 없고 비속어라든지 유선화 정책 및 규정에 어긋나는 문구는 사용하실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락처 정보에서는 본인의 웹사이트에 표시될 수 있게 현재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을 설정해 주는 페이지입니다. 본인의 웹사이트에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메인 페이지에서 추천 제품을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유선화에서 추천하는 베스트셀러 제품을 자동으로 표시하게 놔둘 수도 있고 본인만의 주력 제품들을 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품을 따로 선택하여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팝업으로 뜨는 창에 제품명을 검색하신 다음 제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의 스토리 공유하기입니다.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소개될 사업자 스토리 섹션인데요. 웹사이트에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을 위한 인사말과 본인만의 사업 스토리를 입력하셔도 되고 간략한 인사말과 함께 유선화에 대해서 궁금하면 연락주세요 라고 짧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선화 기본 메시지 표시하기로 설정해 두시면 유선화에 관한 간략한 회사 소개 글이 게시가 되오니 자유롭게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현재 회원님께서 로그인할 때 사용하고 계신 SNS의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계정이 없거나 계정을 표시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보이기 스위치를 끄고 숨김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공유하기 페이지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가입 링크 표시하기 스위치를 켜주시면 처음 방문하는 고객이나 아직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고객을 위해 본인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유선화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마련되니 꼭 가입 링크 표시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구글 태그 관리하기입니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사이트에서 태그라고 통칭되는 관련 코드 조각을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태그 관리 시스템입니다. 구글에서 태그 관리자를 검색하시고 가입하신 후에 원하는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모든 사이트 설정이 완료된 후 처음에 보셨던 메인 설정 페이지로 돌아가시게 되면 상단에 본인이 설정하였던 도메인 주소가 표시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여기로 방문해 보시면 본인의 설정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이 나의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내가 설정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함께 볼까요? 해당 화면은 고객이 나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였을 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제일 상단에 유선화 로고와 메뉴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회원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예시로 설정했던 내용들이 화면에 나옵니다. 먼저 프로필 사진과 상호명 또는 사업자의 이름이 보이고 그 아래로는 연락처와 SNS 아이콘이 보여서 클릭하면 설정하신 SNS로 이동됩니다. 오른쪽에는 나의 스토리에서 기입하셨던 본인만의 유선화 스토리가 보여지고 그 아래 파란색 버튼에는 유선화 비즈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라고 쓰여있는 회원 가입 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선호하는 제품으로 선택했던 프로바이오틱 제품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고객의 온라인 경험을 높여줄 수 있게 해당 기능들을 알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의 웹사이트에 방문한 고객들은 어디에서 유선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상단 메뉴 첫 번째로 위치해 있는 쇼핑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제품을 둘러보고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상단에는 해당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후원인의 이름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미 PC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고객들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가입하셨던 정보로 로그인하신 후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장바구니에 모두 담으신 다음 바로 옆에 보이는 장바구니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제품을 결제하기 전에 PC 회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 인증과 실시간 카드 결제로 간편하게 프리퍼드 커스터머 회원 가입 및 제품 구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유선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디스트리뷰터 개인 웹사이트를 꼭 설정해 보시고 비즈니스의 성장과 더 큰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